글로벌 외신 브리핑 박지영입니다. 전일 세계 시장이 블랙 먼데이를 맞았습니다. 국내를 비롯해서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도 일제히 쇼크를 맞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일본의 경우 엔화 가치가 폭등하고 주식은 폭락세를 이어가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인 확산되고 엔화 강세 여파를 반영한 매물 홍수로 전일 니케이 지수는 5.07% 급락한 19,698.76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2만 선 아래에서 마감이 된건 지난해 1월 이후 약 1년 만인데요. 또 이날 하락폭은 약 2년 만에 최대치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달러당 엔화 환율이 장중 101엔대까지 떨어지면서 3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원유 가격이 급락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엔화에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당분간 신중히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발밑에서 아주 신경질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급속한 엔화 강세가 일본 경제에 큰 부담을 줄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회의를 마친 뒤에 필요한 때에 주요 7개국 그리고 주요 20개국과 합의에 근거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국제유가 하루 종일 이슈였는데요. 장중 한때 30%가 넘게 폭락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자 유가가 배럴당 20달러까지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가 무산된 직후에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분기와 3분기 브렌트유 가격 전망을 배럴당 30달러로 낮추고 최저 20달러까지도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오펙과 러시아의 석유 가격 전쟁이 명백히 시작됐다며 코로나19로 석유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벌어진 이번 상황은 미국 셰일 산업을 겨냥했던 2014년 가격 전쟁보다도 훨씬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도 올해 2분기 브렌트유와 WTI 가격 전망을 각각 30달러대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감산 합의 실패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원유 가격 전쟁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월가 경영진들과 대책 회의를 할 예정이란 보도가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스트릿의 보도입니다. 연준의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을 담당하는 뉴욕 연준이 현지 시간 9일 오버나이트 초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레포 거래 한도를 오는 12일까지 기존 1,000억 달러에서 1,500달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주짜리 기간도 이 레포 한도도 기존 200억 달러 수준에서 4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유동성 공급 확대는 코로나19 확산에 더해서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논의까지 틀어지자 국제유가가 장중 30%의 폭락세를 보이고 또 글로벌 주식시장도 다시 크게 요동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뉴욕 연준은 은행들의 준비금이 충분히 유지되고 정책 시행에 역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시장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처럼 미국 뉴욕 연은에 이어서 IMF도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역시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시간 9일 코로나19가 특정 부문에서 특히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책 결정자들은 타격을 입은 가계와 또 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차질과 수요 감소로 피해를 본 가게와 또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과 또 임금 보전 그리고 세금 감면 등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요를 충족하고 기업들은 계속 생존하게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중앙은행들에게는 은행과 비은행 금융회사에 충분히 유동성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급격한 혼란을 견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중소규모의 사업체에 대출을 해주는 회사가 바로 그 대상이 돼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외신 브리핑 1부에서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